이상하게 너희들 수업할 때 시간이 잘 안 돼. 이미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서 뭐 선생님이 앞부분에 대표용을 풀어준 걸 잘 못 올리고 이렇게 20cm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처음에 한 번 갔을 때 얘가 20cm 왔어. 그럼 여기까지. 그럼 한 번 첫 번째 A1의 거리는 20이야. 그럼 두 번째는 그 4분의 3을 가는 거잖아요. 그럼 그게 몇이에요? A2는 15. 그 다음에 그것의 또 4분의 3이야. 그럼 A3는 곱하기 15 곱하기 4분의 3이다. 그럼 아 얘가 공기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았고 무한히 갔다가 어느 정도 멈춘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첫항은 20, 이건 AM 이렇게 식을 해올 수 있겠죠? 그럼 얘 동기부부 식으로 어떻게 돼요? SN SN에 뭐 N이 무한될 때 SN에 N이 무한될 때 계산하면요 N은 어떻게 되지? 첫항 20 1 마이너스 R을 써야 되니까 얘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생각보다 동기부부 식은 좀 간단해져요.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뭐 4분의 1분의 20이니까 80 이렇게 나와요. 끝이 네, 끝? 쉽지? 형부다? 자, 이거 사실 봐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D는 30. 그래서 이게 한없이 반복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.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30도이고요. 수직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. 근데 이게 처음의 거리 여기가 지금 2야. 얘가 P0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건 P0에서 P1의 처음 거리는 2죠. 아니구나. P0니까 여기서 이 거리는 몇이야? 여기 뭘, 여기를 높이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겠어요? 여기가 30도니까 사인을 구하시면 되겠죠? 사인 30도 곱하기 뭐라 하면 되겠어요? 5와 P0까지 거리를 하면 얘가 P0, P1이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요 거리가 A1이고요. 그 다음에 A2는 P1에서 P2 이렇게 보시죠. 여기 A2야.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? 얘가 몇 도? 몇 도? 또 30도. 30도죠? 그러면 여기서는 뭘 구하면 되겠어? P1에서 P2는 P0에서 P1을 한 것에 뭘 하면 되겠어? 이 표현지 알아요? 코사인 30. 이렇게. 그러면 P2에서 P3. P2에서 P3는 이거죠? 이번에 또 새로네요. P3는 그 전에 있는 얘에 비해서 뭘 하면 되겠어요? 근데 여기서 뭐가 돼? 코사인이 되죠? 코사인은 P1, P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. 그럼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을까요? 네. 근데 이 잘 보면 이변을 구한 다음부터는요 계속 코사인 값이 나오잖아. 얘가 코사인 값, 얘가 코사인 값, 얘도 코사인 값이야. 30도. 네, 이게 공기가. 그래서 첫 항이 이거고요. 이게 A1이잖아. A1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일관적으로 코사인 값이 이게 R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첫 항 A1, A1 값은 뭐니? 사인 30이니까 1이겠네요. 그죠? 1 이렇게 한다. 1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뭐죠? 대화하기 네 빨리 대단히 안 될 수도 있어. 2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3 분의 2 이렇게 나오죠. 이수분의 공식으로 하면 얘는 2 곱하기 2 플러스 3 인수분해 하면 아 6만 4천을 할 수 있네. 4번. 네. 자 여기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림을 좋게 하는 거예요. 그림을 그러니까 식은 별로 어렵지 않아.
왜냐면 급수가 쉬운 이유는 공식이 간단해. 공식이 어떻게 간대? 등비급수일 경우에 등비급수 공식은 차탕 알고 그 다음에 공비만 알면 그냥 여기다 넣어보면 끝이거든. 어? 그러니까 공식이 매우 간단하다. 등비급수 공식은. 그래서 주어진 식을 등비급수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해요. 굉장히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.